플래시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아픔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과거에 그 비슷한 장소에서 아픔을 겪었을 때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의 냄새, 어떤 냄새만 맡아도 그때의 냄새가 생각이 나는 것, 플래시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파네라라고 하는 카페를 자주 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연세 드신 남자 미국인 분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한국인이죠? 물론 영어로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아마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뭐 들으셨는지 자기에게도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알고 봤더니 베트남 참전 용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너무 귀하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분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아픔과 상흔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팠으면 처음 보는 아시아인에게,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을까. 돌아가 볼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여전히 그 50년간의 그 아픔을 계속 품고 있는 참 안타까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 중에 아픔이 있는 분 중에 폭죽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총소리처럼 들려서, 그 소리가 전쟁터에 들렸던 총성처럼 들려서 놀란다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상처와 흉이라고 하는 고대 헬라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뭐 플래시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몽을 꾼다거나 우울증과 불면증과 불안과 과잉 경계, 집중력 장애, 중독과 고립과 심한 무기력증,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참 아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전쟁이나 커다란 재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과 배신과 같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도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를 나눈다고 해요. 빅 트라우마는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것이라면 스몰 트라우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 아픔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36명이 죽고 많은 유가족들이 발생하며 큰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큰 책임을 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장로들도 함께 그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범죄한 것이었는데, 단지 도둑질 탐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아간만의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다, 공동체적인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간은 마음에 품은 것을 열매로 맺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기회와 여건만 맞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호수아조차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만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승인을 내렸던, 그 안에 어쩌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간을 바로 지목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하십니다. 왜 제비를 뽑으셨을까? 바로 아간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세라가 뽑혔을 때 아간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삽디가, 갈미가, 아간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그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을 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처리했지만 문제는 또 그 다음입니다. 뭐냐면 패배 원인을 발견하고 처리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인지 일어나질 못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슨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패배 충격에서 그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바로 그 쿰이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쿰이라고 하신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그 패배와 트라우마의 충격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7장에서도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0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쿰.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엎드려 있어,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여호수아는 그 충격에 이제는 아이성만 봐도, 아이성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장면과 패배가 뭐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픔이 생긴 것이죠. 전쟁의 패배 이후에 그 참전 용사처럼 큰 충격을 받고 일어나질 못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가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완전히 무너져버린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실패와 아픔이 떠오른 것입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 원제는 그냥 resili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 혹은 정서적, 영적인 충격과 상처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정신적인 이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확인을 하고 답장을 안 보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추측이 일어납니다. 왜 답장을 안 보냈을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나와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건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애써 바빠서 그럴 거야 넘기지만 계속 연락이 안 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추측이 이 한국인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측이 성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패배는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경험된 사건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못 이길 거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위를 당할 거야,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다 지워버릴 거야 라는 추측,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을까요? 또한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 우리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지도 몰라, 나중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떠나셨대, 뭐 이런 추측을 넘어서서 가짜 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99% 가짜에 1%의 진실이 들어가 있으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 가짜면 에이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일부 진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인데? 그럼 나머지도 진짜일지도 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그렇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이 성패배 사실이에요. 뉴스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꾸 추측이 벌어지는데 가짜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 멸망시킬 거야. 우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뉴스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를 계속 곱씹으며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 형통의 비결은 주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뉴스와 그 사건을, 아픔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으면서 과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실패와 아픔과 패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 결과와 아픔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고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일어나요. 악몽을 꾸는 것이 여러분 꾸고 싶어서 꾸겠습니까? 악몽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면증이 안 자고 싶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배반의 아픔과 그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잠이 오질 않아요. 며칠간 잠을 못 잡니다. 저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계속 그 사건이 벌어져요.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그로 인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는요 신자를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거든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신자를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실패와 죄에 머물러서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서 그 슬픔에 짓눌려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저자 존 엘드리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마귀가 노리는 것이 참 많지만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런 말을 내뱉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담대한 여정, 비범한 여정 싫어, 포기할 거야. 다 귀찮아 이제.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거짓 뉴스로 계속 그 사람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왔습니까? 1장에 나왔던 거,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워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난 이제 싸우고 싶지 않아, 난 틀렸어, 실패했어, 우리의 이제 여정은 끝난 거야 라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난 너희를 포기한 적 없어.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버리시는가? 죄인이 완전 죽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온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난 실패했으니 난 끝장났어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루었어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주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떤 추측,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보아라,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점령할 때도 보아라,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내 말씀에만 순종해, 그때도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너의 손에 이미 넘겨줬어. 줄 거에도 아니야, 이미 넘겨줬어. 1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다 가지라는 거야. 여리고 성은 첫 열매니까 나에게 다 드려야 했지만 나머지는 이제는 너희가 다 너희 거야. 얼마나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미 승리한 것인데 이기는 길은 매복이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미 이긴 전쟁, 이미 너에게 땅을 주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어떤 생각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들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엎드러져 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을 다 같이, 그래 이제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다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그들을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는 것이죠. 혼자만이 아니라 일어나고 스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쿰이에요.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동행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를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의 서쪽에 5천 명의 군사를 밤에 매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뒤쪽, 그 북쪽으로 해서 그 여호수아 본진이 거기에 딱 위치를 합니다. 아이성에 있던 왕이, 아이왕이 봤어요. 본진을 본 거예요. 다행히 서쪽에 이 매복 군사는 보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이 이들을 치러 온 군사를 다 끌고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 뭐냐면 성을 비우고 나가는데, 성 비우면 문이라도 닫고 나가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고 갑니다. 자, 그것이 17절이에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전쟁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문을 닫고 최소한의 군사는 남겨놔야 성을 지킬 거 아니에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다 나갈 뿐만 아니라 문도 활짝 열어놓고 갔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들이 지난번 승리 이후에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이후에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번에는 이들이 당하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자, 또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딱 쫓아갑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일부러 우리가 속는, 자기가 속인 척하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쫙 해서 이 광야길로 이제 그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인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귀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매복군사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18절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의 손이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쪽을 가리켰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 척하면서도 귀는 하나님께 있었어.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단창을 아이 성을 향하여 딱 가리치니까 서쪽에 있었던 그 군사들은 또 누굴 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사인이었던 거예요. 아이 성을 딱 가리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가서 아이 성을 점령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성의 군사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나니까 이 아이 성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본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네. 어떡하지? 그래서 돌았는데 군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쫓아갔던 여호사와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 아이 성의 군사들을 포위를 시키는 거예요. 샌드위치 작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됩니까? 대승리를 거두죠. 완전한 승리, 완벽한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가 주는 교훈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실패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고 생활에서의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엎드려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런 마귀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는 마귀예요. 어제 우리 강계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의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여러 차례 전하는데 안 믿어요. 참 끈질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은 예배 가겠다고 그 친구가 친구를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예배 중간에 그 왔던 친구가 예배당을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 드리다가 누가 확 일어나시잖아요. 겁이 나요. 무슨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가? 그럼 뭐 화장실 간다거나 뭐 전화 받으러 가신다고.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전화기는 꺾으시길 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가 그렇게 확 나가버리니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수치를 당한 거죠. 심각하면요, 관계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그 친구가 그 박차고 나간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1년이 안 되어서 그 박차고 나간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박차고 나갔던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어제 관계전도 세미나를 인도하신 잭슨 박사님이십니다. 네, 지금 와 계신데요. 그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냐? 이제 전도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박차고 나간 사람을 바꾸어 전도학 교수로 삼아서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전역에서 이제는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포기했더라면 누가 가장 좋았을까? 마귀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드러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 생활에서 참 그의 영적인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기복신앙 아시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윗이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유명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것은 거의 그가 사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 엎드러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restore,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만일 실패가 끝이라면요, 종착역이라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났어야죠. 만일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을 때 거기서 그의 인생은 끝났어야 했을 겁니다. 만일 실패가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존 웨슬리는요, 조지아 선교 갔다가 실패를 하고 밤에 주랭랑 영국으로 몰래 도망쳐 오거든요. 완전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서 그의 인생 끝났겠죠.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체험을 하죠. 영국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 바뀌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부흥과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영국만이 아니라 그 불길이 세계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는요, 아,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함으로써 십자가를 붙잡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주 안에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패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장소, 그는 무엇입니까? 어떤 패배가 있으십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아주 엎드러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아픔의 상처를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원하여 일으키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혼의 실패,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내 삶이 완전 산상조각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만 때문에, 아간의 죄와 같은 것 때문에 내 삶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 자신의 아픔을 나눠주신 분이 계세요. 지난 1월 달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시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사라에 대한 말씀,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여성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통제가 닿지 않는 해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대학교 시절 매일 파티를 벌이고 마약도 해보고 심지어 아이를 여러 차례 지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할 죄들을 참 많이 저질렀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것이 정말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 생각 없이 살았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 근데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았을까? 정말 내 죄가 사라진 것일까? 계속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무거움, 수치심, 그것이 자신을 계속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합니다. 근데 유산을 해요. 꽤 컸는데 유산을 해요. 그 후에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으리라 저는 믿지만 제 몸에는, 제 자궁에는 많은 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범했던 낙태 죄들에 대한 벌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그래도 궁금해요. 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제 편의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주실까요?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날, 미국 교회에는 어느 경우에는 평일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닫는 경우도 있어요. 평일날 교회를 가면 문이 닫혀 있대요. 그러면 그 교회 문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며 많은 날들을 주님의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게 생명을 맡겨주시면,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 맡겨주시면 주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한번 잘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명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대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구나, 알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알지만 히스기야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생명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태문을 다시 열어주시면 히스기야처럼 정말 잘 키워볼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곳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테지만 시간이 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해. 근데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죠. 거짓말로 덮으려 했죠.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둘 사이에 생긴 아이는 죽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칼부림이 있을 거야,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죄의 대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야. 참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이. 근데 진실로 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시편 57편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죄의 대가는 참 컸지만 그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냐? 여러분, 죄의 대가를 받았어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둘 사이에 생명을 주시죠. 다윗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솔로몬,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디디아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 누구를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깨어진 다윗의 산산조각난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시고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는데, 여디디아, 뭐 너무나 명확한 증거죠. 근데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너무나 명확한 증거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버린 적이 없어. 너의 삶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의 깨어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1번 긴쓰기라는 도자기 기술이 있어요. 뭐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그릇을 모아서 다시 만드는 것인데, 이 긴쓰기는 금으로 수리를 하다, 그래서 저게 금색의 금입니다.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인데요, 깨진 도자기를 금과 은과 백금을 섞은 흙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깨진 부분을 숨기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의 그릇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아주 고귀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삶에 너의 깨어진 조각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하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한 실패와 산상조각난 인생,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실까요? 다시 엄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깨어진 그 인생, 어느 인생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깨어진 자국, 아픔과 갈라진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손박혀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그 손,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 아픔의 상처와 흔적은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 닮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기를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참혹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시키시고 토기장이셔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도 긴 쓰기와 같이 재창조하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웨이 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깨어진 인생 희망이 없다라고 엎드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로 쓰러져 있습니까? 그들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픔과 상처와 깨어진 가정과 상흔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눌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여 정말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회복을 이루셨구나,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삶의 다양한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다 산산조각 났어요. 조각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거 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건 지난 일입니다. 주님은 과거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긴쓰기와 같이 예전과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져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깨어진 조각난 인생,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이신 주님, 우리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